붙을 수 있을지. 대회전 확실하게 네, 진행 좋습니다. 득점이 됐는데 일목적구의 위치도 조금 어려운 지점으로 배치가 됐고요. 득점이 되면서 아래쪽에 있는 노란 공과도 지금 상당히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길게 앞돌리기로 시도하죠. 얇은 두께로 공략을 했는데, 섬세하게 시도해봤는데요. 네, 네. 맞춰냅니다. 연속 득점. 구드롱 선수가 이렇게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섬세한 컨트롤 득점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점수 차는 단한 점입니다. 뒤쪽에 있는 노란 공이 지금 보이는 걸로. 네. 아, 네, 좋습니다. 쿠드롱 선수, 이제 동점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 세트 또 결과 알수 없습니다. 지금 2세트를 빼앗기게 되면 쿠드롱 선수 무조건 승부치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 멋진 원뱅크 걸어치기가 나왔네요. 네, 여기서 뱅크샷을 성공하면서 7이닝 5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회전량은 줄여주고 두꺼운 두께로 자연스럽게 밀림으로 각도를 만들어냈는데, 완벽한 또 뱅크샷 득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2세트를 가져가기까지는 단두 점이 남아있는 쿠드롱. 자, 키스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와, 행운의 네. 득점까지. 오히려 키스가 나면서 득점을 도와줬습니다. 네. 대회전을 아주 긴 각도로 시도를 했는데, 지금 타이밍이 완벽한 키스였죠. 네. 그렇지만 키스가